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 SUV 7.2%, 전기차 12.2% 등 법인, 사업자 비중 27. 6% 역대 최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와 휘발유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연령별로 50대와 법인, 사업자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큰 손으로 등극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1일 국내 자동차 시장의 차종별, 연료별, 구입자 연령별 수요 특징을 분석한 2019년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해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는 0.9% 감소에 그쳤지만 일본과 독일 브랜드 중심으로 수입차가 6.0% 감소해 지난 4년간 유지해온 연간 180만 대 선을 밑돌았다.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행태는 차종별, 사용 연료별, 구매 연령대별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SUV에 대한 선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UV는 기존의 중형급, 경유차 중심에서 차급과 연료별 라인업 확충에 힘입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SUV 판매 비중도 2013년 24.7%에 불과했지만 2015년 32.8% 30%를 넘어서 2018년 41.3% 40%까지 돌파했으며 작년 45.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경유차 판매가 전년 대비 17.2% 급감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차 판매가 경유차를 추월했다. 작년 자동차 연료별 비중을 보면 휘발유차는 47.5%, 경유차는 36.6%였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56.8%, 경유차는 25.9%였다. 이어 전기동력차 시장이 정부의 보급 지원과 모델 수 증가에 힘입어 크게 확대했다. 전동화 모델 중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각각 11.8%, 12.2%, 474.7% 증가했다. 전기동력차 전체로는 14.6% 늘어난 14만 3천 대 판매됐다. 점유율도 2018년 6.8%에서 2019년 8.0%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작년 10만 4천 대가 판매되어 국내 총 보급 대수는 50만 6,047대를 넘었고, 전기차는 34,956대가 판매돼 보급 대수는 90,089,918대에 육박했으며, 수소 전기차는 4,195대가 판매돼 총 보급 대수가 5,000대, 5,083대를 돌파했다.
전기동력차 모델 수는 2015년 30여 종에서 2018년 60여 종으로 늘더니 작년 90여 종까지 급증했다. 연령별로 볼 때는 30대, 40대는 감소한 반면 50대 19.6%가 최대 구매층으로 등장했다. 3%포인트 증가해 그 비중이 27.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는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독일 브랜드가 4.5%, 일본 브랜드가 18.6% 감소한 가운데 미국 브랜드만 5.4% 증가했다. 수입국 기준으로는 독일, 미국, 일본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중국산만 볼보의 중국 생산 승용차와 전기버스 위주로 2018년 1513대에서 작년 2601대로 71.9% 급증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고급화, 차별화되는 국내 수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 연구, 개발 R&D 여력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R&D 역량 확충을 감안한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도 우리 기업들의 R&D 역량 확충을 위하 실제 우리 기업들의 R&D 역량은 주요 경쟁국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12.1%, 독일 다임러는 10.0%, 일본 도요타는 5.9%이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3%.